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목소리가 신경음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저절로 괜찮아지는데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성의 개건의학 전문기자입니다. 밴드 동아리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대학생 정유찬 씨는 얼마 전 과도하게 노래를 부른 뒤 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감기에 걸린 듯 목이 칼칼하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옵니다. 평소 밴드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목을 자주 쓰는데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목이 자주 쉬는 경우도 있고 이처럼 가수, 교사, 성직자 같은 전문적 음성 사용자들은 목소리가 쉬거나 변질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고성을 내면 평소 초당 200K던 진동이 10배 이상 증가해 성대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성대 위층인 덮개 부분은 매우 부드러워 과도하게 사용하면 급성 후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성대에 굳은 살이 생기는 성대결절, 흡연으로 생기는 성대 폴립 등이 대표 질환입니다. 쉰 목소리가 1주 이상 지속되면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부종이나 질환이 있으면 후두 내시경으로 살피고 음향과 공기 역학 검사도 합니다. 약물로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후두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 후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성대결절의 경우 정기적으로 잘못된 발성 습관을 교정하는 음성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최근에는 후두 약물 주입 수술로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촉촉한 성대를 유지하려면 겨울철 건조한 환경과 음주로 인한 탈수를 피해야 합니다. 또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삼가고 늦은 시간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잠드는 등의 성대에 염증을 일으키는 생활 습관도 멀리해야 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장성혜입니다.